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하는 용영입니다. 우리 지금 요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스프링 롤 페이스트리 춘권피입니다. 우리가 중식당 가면 만두 많이 먹잖아요. 해외에는 춘권도 되게 많이 먹어요. 춘권이 뭐냐면 이 얇은 밀가루 피를 감싸서 쪄먹던가 아니면 튀겨먹던가 약간 그런데 대부분 튀겨먹어요. 우리 제 베트남 친구들은 이런 피에 생으로 이렇게 많이 먹죠. 이제 이렇게 드시는데 오늘 할 거는 튀기는 춘권을 할 거예요. 사실 춘권은 춘권도 만두처럼 되게 종류가 많아요. 내가 뭐 새우를 넣으면 새우 춘권이고 돼지고기를 넣으면 돼지고기 춘권이고 오리를 넣으면 오리로 춘권이고 그런데 그 차이는 별거 없네. 일단 여기 보시면 야채들 안에 소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소를 살짝 볶아서 준비를 해놔요. 살짝 볶아갖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라이스페이퍼는 중국 식자재 마트 같으면 다 팔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5,000원이 안 됩니다. 근데 50장이 있어요. 저는 오늘 양배추 약간 베이스로 해갖고 만두처럼 속이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춘권이랑 만두 차이는 피의 차이도 있는데 만두는 생피로 해요. 대부분 이제 약간 타원형 모양이나 동그라미 모양이나 약간 이렇게 소를 감싸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춘권은 이건 익은 피예요. 익은 피 살짝 익은 피를 말아갖고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배추는 그냥 잘게 썰어주면 돼요. 너무 길지 않게 썰어주면 돼요. 왜냐면 너무 길면 얘가 나중에 너무 걸리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부추도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것도 만두같이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거 다 넣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야채가 많으면 맛있다. 근데 너무 야채가 굵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갖고 두께 맞춰갖고 이게 그리고 튀기지만 않으면 칼로리는 확실히 적은 느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튀기지만 말고 드셔도 괜찮다. 새우 세운 거 뭐 이거 세운 거 다 아시죠? 탈각 새우 한 마리씩 하기 이제 귀찮으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일단 물을 한번 써봅시다. 야채 넣고 소금 한 스푼 넣고 간장 한 다섯 스푼 여기에 후추 참기름 한번 좀 넣어주고 체에다가 맞춰주는 거는 여기서 물이 엄청 나올 거예요. 한번 걷어내야 돼서 넣은 거고요. 고 돼지고기 넣고 후추 굵은 거 소금 조금 이원 간장 설탕 조금 얘는 바짝 볶아줄 거예요. 여기 나머지 다 털고 새우 후추 얘네 기본적으로 지네가 간이 있어서 후추만 해줘도 괜찮아요. 와우 여기 보면은 물이 엄청 나오죠? 이 물은 한번 버려줍니다. 이게 난 이 요리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고기를 감싼 다음에 쫙 해서 쫙 당겨줘 이쪽으로. 어 터졌어. 좋댐. 이게 춘권. 이게 기본. 형 이대로 먹어도 돼요. 이건 되게 쫄깃해.
이번엔 새우. 이렇게 말면 이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딱 이 사이즈가. 와우. 자, 이제 튀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넘니다. 약한 온도에서 서서히 온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깨져. 안까지 익히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겉에만 익힌다라는 느낌으로. 너무 세면 이게 다 풀려 진짜. 이런 식으로 다 풀려요. 이 형태로 딱딱해야 돼. 이 상태. 딱 이 형태로.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춘돌 완성. 스위트 칠리 소스. 오리로 해야겠네. 오리가 금방 왔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한번 만두 말고 춘권피 사서 한번 춘권으로 한번 먹어봐요. 이 춘권피 말고도 그냥 이 똑같은 재료로 요걸로 해서 그냥 싸먹어도 돼요. 안 튀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튀긴 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튀기면 조금 빡세. 근데 안 튀기면은 괜찮아. 아니면 저거 에어프라이어 괜찮네. 근데 에어프라이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만두 말고 이제 춘권 어떠십니까? 오늘도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용박.